와, 맵 실화인가요? 너무 끔찍하다, 진짜. 자, 아이스 윈드 데일 이어서 가야죠. 제가 다섯 명의 캐릭터를 만들었고요. 만들어진 다섯 명 캐릭터가 이곳 이제 이스트헤이븐이라는 어촌에 모여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쿨다하라는 마을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쿨다하에 가서 쿨다하를 위협하는 적들을 해치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거기 사는 사람들을 해치웠는데 쿨다하를 위협하는 적이 아니었고요. 엘프 도시로 가서 물어보니까 이곳에 도네시면에 쿨다하를 위협하는 적이 있다고 해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예, 여기까지 많은 여행을 했기 때문에 마을에 한번 들려서 아이템을 싹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죠. 어디 마법 쪽에서 새로운 장비 나왔나 볼까요? 아, 여기 새로운 장비 나왔네요. 화염 마법을 쓸수 있는 이제 망토랑 위대한 로브. 방어도와 힘이 올라가고 건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좋은데? 근데 법사밖에 못 끼네요? 전투 법사로 키우기 위한 그런 장비인가 보죠? 아, 이거는 그래도 좋아 보인다. 아, 모험 시전 다시 생겼네요? 다섯 개의 주문을 샀습니다. 마법사의 눈, 정찰할 때 쓰는 거죠? 아닌가? 모험 시전. 벙어리 됐을 때 마법 쓸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또 실패했어? 아휴. 반그림자 몬스터를 소환한다고 합니다. 좋아요. 거미산난, 거미를 소환한다고 합니다. 아, 뭔가 좀 쓰고 싶은 것만 지금 실패하고 있는데. 그림자문은 이제 뭐 투명화 같은 겁니다. 아, 옮겨 담았습니다. 아, 마땅히 살게 없네요. 장비도 이제 대장간에서는 새로 파는 게 없고요. 물약 상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법사 상점만 진행할 때마다 새로운 게 풀리네요. 도네시면으로 왔습니다. 바로 전투야? 네오 오로그 복수자 멈춰라. 반가워. 너는 영토를 침범했다. 침범하려는 거 아니라고. 죽어라. 이를 맵은 이렇게 돼 있네요. 얘네 몬스터들이 쓰는 장비가 아무런 구린 장비 쓰고 있습니다. 너무 약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의 새로운 마법 마법사의 눈으로 정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눈알 조그만 거 나왔습니다. 이게 투명한 상태로 정찰을 해준다고 해요. 반응을 안 하죠? 반응을 안 하는데, 뭐, 거인이 있습니다. 에틴. 아, 해제돼 버렸다.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밝혔습니다. 이거 한번더 써야겠네요. 되게 좋네요, 마법사의 눈. 아, 다 밝혔나 보다. 맵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동굴 두 개랑, 반도스의 탑이라고 이렇게 하나 있네요. 뭐다 가봐야겠죠? 맵을 싹다 청소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쪽 일대 싹다 청소를 했습니다. 이쪽 동굴 한번 들어가 보죠. 뭐야? 오크? 네? 가진 것도 없네. 뭐죠? 왜 있는 거죠?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이쪽에 길이 있었네요. 눈으로 못 찾았었는데. 아, 여기도 길이 있습니다. 병영으로. 동굴 먼저 가겠습니다. 동굴 가고, 탑이랑, 여기도 동굴이 있었군요. 가려져 있는데, 여기 동굴이 있습니다. 동굴을 먼저 돌고, 탑을 갔다가 병영으로 가겠습니다. 이쪽 동굴로 왔습니다. 뭐죠? 아무것도 없는데요? 아, 넓구나. 오, 잠깐만. 거인 진짜 약하다. 곰도 못 이기네, 거인이? 아, 곰은 이기는구나. 딱곰두배 정도 세네요. 시체가 하나 있는데.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먹을 게. 면도날 덩굴 추출물이 담긴 통. 아, 이건 퀘스트 관련된 건가 보죠? 자, 맵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 위에 있는 동굴로 왔습니다. 여기죠? 들어가지. 아, 복수자 있네. 약하고요. 오, 뭐가 있을라나요? 여긴 아무것도 없는 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까 그 추출물을 얻기 위해서 동굴을 돌게끔 퀘스트가 짜여있다던가 뭐 그런 건가 봐요. 반도스의 탑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여기랑 병영만 가면 되죠? 안녕하세요. 반도스인가요? 아, 여기 퀘스트가 나오네요. 내 제자를 면도날 덩굴 추출물을 찾으러 보냈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나오죠. 가져왔죠? 42,000 경험치 너무 좋고요. 자, 병영을 갑니다. 병영으로. 맵이 되게 뭔가 붉은데? 아, 진짜 오크들이 사는 병영인가 보다. 큰일 났다. 껴껴! 와, 맵 실화인가요? 너무 끔찍하다, 진짜. 와, 드로우가 있네요? 와, 너무 싫어. 어떡하지? 아싸. 잘 싸우죠? 반그림자 몬스터 소환도 한번 해보죠. 나왔다. 능력은 없습니다. 뭘까요? 잠깐만. 그냥 시꺼먼 몬스터잖아. 뭐야. 그래도 리자드맨처럼 생긴 게 있네요. 도마뱀 인간. 진짜 리자드맨이네. 고블린 정예병. 그림자라고 써있지도 않네요. 다 잡았습니다. 맵이 계속 이어져 있군요. 이쪽 라인은 다 봤는데, 여기 이동하는 데가 있는데 표시는 안 되네요. 여기 한번 가보죠. 이 캐릭터는 원래 마법사였는데, 문제가 생겨서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작게 보여서 저도 안 보이는데, 이런 모습이라고 하고요. 아까 잡았던 녀석들의 수장을 쓰러뜨려 달라고 하네요. 그리고 죽었나요? 안 죽었네? 크릴렉. 얘가 보스인가 보다. 해제됐습니다, 눈.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오르그 야영지로. 너무 좋네요, 마법사의 눈. 넌 뭐냐,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난 오르그 족장을 찾고 있어. 그를 찾았고 뭘 원하나? 내 놈의 배지를 가지러 왔다. 응. 감속 터지기도 전에 죽었어. 크릴렉 족장. 여기서 크릴렉 족장에게 명령이 내려왔군요. 크릴렉 족장보다 위에 있는 수장이 있다고 합니다. 롱소도 나왔고, 이게 그거죠? 크릴렉의 문장인 허공에 뜬 구체. 케어른 블레이드. 플러스 4짜리 무기가 나왔습니다. 능력은 붙어있지 않습니다. 좋았어요. 배지 얻었습니다. 와, 56,000 경험치. 대박. 다섯 명의 다른 녀석들에게 비슷한 배지가 있다고 합니다. 배지를 4개 더 모으면 되네요. 화염정력 1대1로 이겼어? 와우, 아이템 뭐가 이렇게 잘 나왔어. 거미도 나왔네요? 거미의 산란. 배웠습니다. 갇혀진 영혼의 도끼. 시체형 언데드에게 플러스 데미지를 줍니다. 와, 좋네요. 기본이 플러스 3인데, 플러스 5가 붙는 거죠, 언데드한테는. 정확성의 대형새네. 오. 미스랄 야전 판금 갑옷. 와, 너무 좋다. 장비 바꿔 입어주세요. 너무 좋습니다. 오, 이걸로 맵을 다 돌았네요? 그쵸? 자. 발견. 마법적인 자물쇠로 보호돼 있대요. 그냥 일로 가는 건가 보죠? 동그라미 2개. 됐다. 됐다.
오, 내려갑시다. 갑니다. 맵이 굉장히 작네요. 아, 나갈 수가 있네요. 나왔습니다. 아, 맵 진짜 길다. 논리도리는 돈이 용광로를 원래대로 회복하고 드워프들의 영혼을 쉴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방법은 데리칸을 제거하는 거라고 합니다. 라고 해요. 길이 세 군데네요. 죽은 자의 계단으로. 왼쪽부터 하나씩 가보죠. 아, 쉬고 가자. 아, 좋아요. 리치다. 대박. 리치는 뭐하고 싸울까요? 와, 리치는 무적구체 쓰네요. 무적구체 쓰면은 저희 마법이 안 통하는 걸로 압니다. 근데 저는 논리도 때리죠? 의미 없죠? 에, 잡은 다음에 써버렸다. 다 잡은 건가? 아, 맵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웅의 전당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와, 상자 너무 많아. 지금 무덤을 다 뒤져서 색깔 있는 아이템을 다 챙겨왔습니다. 엄청나게 많네요. 열쇠도 나왔어요. 테리칸의 열쇠. 와, 이게 다 좋은 무기인가 보네? 야, 힘이 올라가는 방패가 있네? 너무 좋다. 이거는 껴줘야겠는데? 그리고 뭐 숏소드, 정확성의 세뇌, 마법사의 대거라는 게 있습니다. 주문을 늘려주는 거네요. 되게 좋네요. 3레벨 주문 추가되면 너무 좋죠. 이거 껴줘야겠다. 그리고 체스말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비숍 소환. 성식자 타입의 조력자를 소환하고요. 성식자 타입의 조력자가 회복을 전부 해주거나 사용할 주문이 없으면 사라진대요. 조정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 굉장히 특이한 능력이 있네요. 이번에 무덤에서 얻은 걸로는 숏소드 이거랑 방패, 힘 올려주는 방패 이렇게 얻었습니다. 가자! 다음 맵입니다. 여기 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로 나가는 건데 지금 나갈 수가 없네요. 일단 한번 돌아가서 자고 오겠습니다. 뭐야? 일단 자. 좋아요. 제가 방을 따뜻하게 데워줬습니다. 84,000 경험치 너무 좋고요. 아,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레벨업이 안 되네. 잠깐만요. 그 용의 이빨로 가는 열쇠가 여기 있다고 합니다. 뜨거운 거 아니야? 엄청 좋아 보이는 도끼 나왔다. 이제 감정 좀 하죠.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끼고요. 플러스 4짜리 도끼네요. 딱히 능력은 없습니다. 이건 뭐 자장가라고 하면 냉기 원뿔 쓴다고 하고요. 이건 방어도가 올라가고 기절이 붙어있는 플러스 3짜리 도끼고요. 와, 이거는 뭐야? 방어도 2에 최대 생명력 올라가고요. 생명력 회복까지 붙어 있습니다. 되게 좋다. 바꿀 게 없는데 근데 이걸로라도 바꾸자. 그리고 투구, 방어도 플러스 2에 상처 치료랑 독정화를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마비 제거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그냥 뭐 검이네요. 너가 낄수 있네. 너무 좋고. 뭐야? 청동 파수꾼. 레벨업 했다. 누가 했을까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법사가 했나 본데. 법사가 레벨업을 했습니다. 레벨업 5레벨 주문가 있을 수 있고요. 다음 맵으로 넘어가죠. 우리는 계속 밑으로 들어갔다. 밑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돌은 사라지고 얼음으로 변해갔다라고 합니다.
오, 챕터 하나? 오늘도 챕터 하나를 끝냈습니다. 아유, 상급 얼음트롤, 눈트롤 이렇게 있네요. 근데 맵이 너무 분위기가 너무 다르다. 맵이 예쁘네요. 아, 좋습니다. 아, 보석 짱말이 나옴. 아, 맵은 이렇게 돼 있네요. 아래쪽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뭔가 오늘은 도느시면에 와서 내려오기만 한것 같지만 챕터 하나가 넘어갈 정도로 많은 진행을 했습니다. 맵의 퍼즐도 있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모두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그럼 이만 뿅!